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아프리카 식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형삼입니다. 여기는 유명한 가게죠. 범죄와의 전쟁. 하정우 형님이 소주 각을 하면서 탕수육 먹고 하던 그 가게인데 여기 하정우 세트라고 있거든요. 하정우 형님이 앉아서 먹었던 자리에 가서 하정우 형님 맹키로 한번 멋지게 먹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이 자리인가요? 아하, 예, 감사합니다. 이 자리구만. 영화 속 하정우 먹방 그 자리. 영화 속 하정우 먹방 그 자리. 영화 속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여기 있네요, 여러분들. 여기 있어요. 각종 TV에도 많이 나왔고, 여기 보면은 양장피 탕수육 짬뽕 국물. 요것이 바로 영화에서 그대로 먹었던 그 메뉴예요. 하정우 먹방 세트. 하정우 세트가 여기 영화에서 그대로 먹었던 겁니다. 그대로 먹었던 그대로 양장피 탕수육 짬뽕 국물. 비싸다 하시는 분들은 중국집에서 짜장면만 드신 분들이에요. 양장피랑 이런 거는 굉장히 고급진 메뉴거든요. 요걸 보고 또 42,000원 너무 비싼 거 아니냐, 탕수육에 양장피가 42,000원이 웬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중국집에 시켜서 여기 짬짜면 할 건데요. 군만두 서비스 되나요? 서비스 안 돼? 그럼 단무지랑 좀 많이 갖다 주세요. 젓가락도 좀 많이 갖다 주시고요. 지 혼자 먹네. 젓가락 많이 갖다 달라 하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나중에 이제 자취 그걸로 할 때 쓰려고. 이거 이렇게 섞어 놓는 거예요? 요게 여기 있네요. 보니까. 제가 섞어 먹을게요. 잠시만요. 이쪽에서 좀 섞어 주시면 안 돼요? 손만 나오거든요. 손만 나와요. 이렇게 섞어서. 이건 또 무슨 소스인가요? 겨자 소스. 자, 이렇게 해서. 이거 혹시 일하신 지 오래됐나요, 이 가게에서? 그러면 이거 범죄와의 전쟁 촬영할 때 하정우 형님 그때는 안 계셨어요? 그러면 그거는 사장님 인터뷰 좀 가봐야 되겠구나. 제가 소주는 안 먹을 건데 느낌만 좀 내려고 하는데 소주잔 좀. 소주잔에 물 받아 먹으려고요. 여기 보면은 또 여기 각을 하시잖아요. 하정우 형님이 느낌만 살리게. 약간 양장피 같다고요? 이거 양장피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탕수육도. 짬뽕 국물요? 영화에서 보다 짬뽕 국물 좀 더 크군요. 푸짐하군요. 감사합니다. 짬뽕 국물도 나와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이게 메뉴가 영화 속 하정우 먹방 세트. 양장피, 탕수육, 짬뽕 국물, 도합 42,000원. 맛이 살아있네, 메뉴예요. 그리고 양장피 탕수육이 굉장히 좀 고급지네요, 여러분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는 가게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님 이거 물입니다, 물. 물이 소주 아니에요.
하나 있네. 근데 대국님 탕수육이 부먹이네요. 아! 물 한 묻지 마라. 물 한 묻지 마라. 누가 119에 한 묻지 마라. 빨리 한 묻지 마라. 아, 가영파님은 안 맞으셔도 되겠어요. 119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아, 감사합니다. 119에 감사합니다. 나 이제 컨셉 좀 그만 잡고 맛있게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일단은 맛 설명을 하자면 탕수육이 정말 바삭바삭하고 잠깐만 기다려 보이소. 탕수육이 굉장히 고급져요. 튀김이랑 고기의 배합이 적절하고 이 목이버섯과 함께 먹었을 때의 부드러움, 이로 말할 수 없는 맛입니다. 하지만 조금 값이 아까운 것은 부먹이라는 거. 그리고 이 양장피. 양장피라는 것을 태어나서 처음 먹어봅니다. 굉장히 고급진 코스 요리인데 이 냄새가... 아 잠시만요. 아 왜 이러냐. 아우 잠깐만요. 사장님 여기 콜라 하나 드세요. 아 사례가 들려서 콜라 하나 먹고 와야겠구만. 양장피를 제가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데 야채와 해산물 그리고 고기 산의 진미가 한 그릇에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이 산의 진미, 산에서 오고 바다에서 오고 각지에서 왔는 이 제각각의 그 음식들을 하나로 어우러주는 이 겨자 소스, 하나로 어우러주는 이 겨자 소스, 요거에 있기 때문에 요것들이 하나로 어울려서 양장피라는 멋진 요리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네. 아, 짬뽕 국물도 시원합니다. 겨자 더 구워 먹으라고 많이 구웠는데요. 맛있어요. 맛있다니까 진짜. 근데 솔직히 말해줄게, 정말 맛있는 A급 식당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저처럼 서울에서 아 여기 너무 진짜 맛집이라서 부산에 이걸 먹으러 와봐야겠다 할 정도는 아니야. 솔직히
근데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이 근처에서 한번 와서 드셔볼만하죠. 그러면서 또 이런 거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하면 또 좋아요 많이 눌리니까 인스타 통도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아, 나는 솔직하게 리뷰해. 그리고 주방장님이 내가 봤을 때 적어도 호텔 중식 코너에서 칼질 좀 하셨던 분입니다. 당근이 꽃이 펴 있어요. 이게 장미야, 당미 당근. 아 이거 먹으려고 했는데 아 떨어뜨려 버렸네. 3초 안에 주워 먹으면은 괜찮은데 3초가 지나버려서 이거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작은 거 꽃이에요. 꽃. 당근 맛있네. 이건 나 그냥 먹어도 상관없다는 주의인데, 내가 그렇게 위생적인 사람이 아닌데 또 먹으면 문제가 돼. 양양피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먹어봅니다. 이렇게. 약간 술안주 같아요, 술안주. 먹을 거 아니면 공깃밥이라도 하나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만 계속 먹으니까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술안주 아니면 밥이랑 같이 먹던 게 해야 될 것 같아. 저처럼 이렇게 이것만 먹으면 약간 좀 그게 있어. 탕수육은 내가 진짜 좋아하고 맛있는 스타일인데 나 양장피는 처음 먹어보는데 내가 이거 먹을 줄 모르나봐. 짬뽕 국물 진짜 맛있는데 짬뽕을 먹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정우 형님 밥으로 먹는 게 아니라 술 안주로 먹는 거잖아. 이렇게 해서 친구들이랑 해서 짬뽕 국물 양장피 이렇게 탕수육이랑 해서 소주 마시면 술술술 잘 들어갈 것 같아요. 진짜. 몰라 살아있네. 여기 백종원 형님. 여기 있네. 하정우 형님 여기 있네. 살아있네. 여기 또 프로그램 나가서 1등 하셨나봐. 여기 중국집 대결하는 데서. 여기 보면 사인이 배우들이 되게 많이 왔다 가신대네. 여기 다른 영화도 나왔네. 나문희 선생님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있고, 사인이, 여기 누구야? 담비손. 해서 뭐, 한석규 형님도 있고, 여기 성동일 형님도 있고 권상우 형님도 있고 여기 뭐 많이 있네요. 여기 와 여기 있네요. 하정우 형님 사인이다. 여기 보면 이렇게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맞다. 가방 놔두고 갈 뻔했네. 음식에 정신이 팔려가지고.